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경남 거제에 있는 펜션 매매 매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거제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천혜의 비경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해금강, 신선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펜션을 운영하신다면 그만큼 또 수익도 그만큼 보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자, 좌측에 항공촬영 영상컷이 있는데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건물 두 동이 되고요. 네, 앞쪽으로 바다 전망이 쭉 나옵니다. 항공촬영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주 멋진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네, 내려가시면 여기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바로 해수욕도 가능하고요. 올라오시면 또 네, 바로바로 또 샤워하시고 이렇게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 좋은 매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뒤편에는 또 주차장 부지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나 면적 등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네, 내 외부 전체 한번 꼼꼼히 체크하신 후에 가격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먼저 항공 촬영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발품 영상으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 TV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 네, 이미 항공 촬영 영상으로 확인하셨겠습니다만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네, 경남 거제의 펜션 매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이토록 아름다운 네, 풍광 잘 없죠? 어디 가서도. 네, 여기 보시면 앞쪽에 네, 신선대가 있고요. 또 그쪽에 옆으로 가면 해금강이 나옵니다. 그만큼 절경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한 오늘 매물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안쪽에 그리고 여기 앞쪽 네,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가면 네, 여러분들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몽돌 해수욕장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저희 매물 오늘 매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가격, 면적 등도 제가 자막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내부, 외부, 그리고 밑에 쪽 다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가격과 또 비교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야죠. 네, 제가 열심히 발품 팔러 다니니까 여러분들 시청료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저기 한번 발품 팔아서 여러분들 눈을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오늘 우리 매물,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여기 쪽 두 동이 되는데요. 자, 앞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곳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펜션, 네, 펜션을 매수하실 때 포함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뒤쪽, 저기 뒤쪽에 있는 나무 보이시죠? 중간에, 예, 저기까지 해서, 네, 전체 부지가 되겠는데 토목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주차장 부지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조금만 더 내려가서 제가 건물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매물이 아닙니다. 네, 오늘 펜션 매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이시는 두 동이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 쪽 한번 보시죠. 네. 보입니까, 여러분? 이 멋진 바다. 제가 조금 이따가 내려가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데크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네. 본 매물 두 동 앞쪽으로는 데크가 이렇게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조망이 나오고 여기다가 바베큐라든가, 네, 간단한 식사들 그리고 회식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여기서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바베큐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쪽도, 네, 아주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바닷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경 한번 보시죠. 이 거제도에는 이 수국거리라고 해서 수국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길가에도 많은데요. 자, 잔디밭이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는 아주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자, 이쪽으로 가면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벌써부터 파도 소리가 다 들리네요. 네. 자, 여기는 동백나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거제도가 이 보호수로, 네, 동백나무들을 지정해 놓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풀렸나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지금 가는 이 길 있죠.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길은 주위에 펜션이 많습니다만 저희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이십니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바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다 보시고, 네, 시원한 바다 보이십니까? 몽돌이에요, 밑에가. 보통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들보다는 이런 곳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조금 그런 거 있죠? 꼭 수영을 하고 나면 찝찝함들이 조금 덜하죠. 샤워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네. 샤워가 되는 기분. 네. 자, 여기 내려오는 이 길도 역시 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내려오시는 길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여기 거제에 꽤 많은 몽돌 해수욕장이 많은데, 네, 여러분. 오, 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예. 네. 여기 잘 안 보이나요? 네. 신선대도 있고요. 해금강 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절경들이 쫙 펼쳐집니다. 벌써 해수욕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 해수욕장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 우리 펜션만 이쪽 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올라가는 길은 제가 조금 끊고 올라갈게요. 너무 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아요. 자, 위쪽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제가 숨을 헐떡이면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네. 아, 힘드네요. 네.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천천히 한번 올라가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두 개의 방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가족실과요. 그 다음에 복층 크플룸. 네. 이렇게 두 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01호입니다. 네, 201호 2층에 있는 가족룸이라고 패밀리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제가 한쪽 여기 쪽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가족분 뭐 한 6분, 7분도 오셔서 네,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각종 시스템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요. TV는 물론이고, 냉장고에 옷장까지 다 있고요. 자, 그리고 뒤편으로 주방도 있는데 아주 뒤쪽에서도 바람이 잘 들어오네요. 자, 욕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앞쪽 전망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어떠세요? 좋죠?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다 되겠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멀리 지나가는 배들도 보이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이래서 거제 이렇게 하죠. 네. 거제를 찾아오시는 분들, 뭐 이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네, 대부분이시니까요. 네. 자, 이렇게 또 데크도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정말 네. 정말 멋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복층에 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불을 안 껐어요. 습니다. 자, 이제 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전 불도 잘 끄고 한답니다. 자, 여기가 2층입니다. 또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네, 3층인데요. 펜트하우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403호. 네, 403호.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예. 여기 또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또 더 이쁘네요. 여긴. 아, 자, 한번 보시죠. 네, 에어컨도 있고요. 쪽에 복층이 있는데 일단 아래층부터 먼저 볼게요. 주방은 그대로 네, 아주 쓸모있게 되어 있고요. 욕실도 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고 가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에이, 끝내주죠? 한번 복층 한번 갔다가 또 올게요. 네, 커플룸입니다. 커플룸이다 보니까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조망이 다 나옵니다. 네, 아주 이쁘게 바깥 조망 다 나와요. 네, 커플들이 오시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룸이 되겠네요. 계단식으로 또 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네. 무드등까지 들어가 있고. 자, 이제 소개는 거의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옆동은 거의 비슷한 구조라서 소개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오늘 매물 여기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전경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보이시죠?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네, 바닷가 조망을 보는 조망을 가지고 있는 펜션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전망도 전망이지만 저희 매물만 이용할 수 있는 해변 몽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아, 이거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여기다 조금만 덧붙이면 왼쪽 편에 부지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쪽도 매수를 원하시거나 저쪽도 이 그 매도인 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지분도 저기도 매수를 해서 통합 전체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시면 또 문의해 주세요. 네, 전망이 전체적으로 더 잘 나옵니다. 자, 해변가 아주 예, 큰 장점입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